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풀어드리는 주식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를 좀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전화 연결이 안 되시면 유튜브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3772-0269번입니다. 자,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자, 전화 연결이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실시간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 들어오신 다음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담 신청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요. 잠시 이 시간 동안 시장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 현재 코스피 지수 0.3%가량 떨어져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오늘 현재 1% 가까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때문이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 그래서 국내 증시에도 역시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또 시장보다는 체감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시장은 하락폭이 좀 크지는 않아도 조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별적인 종목들이 갑자기 막 흔들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개인들이 좀 허탈해하는 부분들이 뭐 주가 조작에 대한 이런 뉴스도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또 뭐 세력주들, 뭐 이거는 정말 올라갈 종목들이 아닌데도 갑자기 막 올라가니까 그런 종목들을 보면서도 약간 좀 허탈감을 느끼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잘 가다가도 갑자기 유상증자를 해버리는, 그래서 주가가 또 급락을 해버리는, 또 어떤 종목들은 뭐 이 종목은 실적도 괜찮아 보이는데 갑자기 또 유상증자를 해버리는, 뭐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좀 지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시장이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주식을 좀 오래 하긴 했지만 이번 시장 같이 갑자기 막 이렇게 악재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는 지금 별로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들을 기업들은 많이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약간 좀 의심되는, 이건 좀 부채가 많이 늘어났는데? 아니면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자 보상 비율이 좀 이거 마이너스로 갔는데? 약간의 의심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혹시나 뭐 설마 이런 감정보다는 약간의 좀 나중에 한번 지켜보고 나서 투자를 하자, 좀 밀어두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지니면서 그렇게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시장은 약간 변동성을 좀 많이 줬거든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이제 수요일경에 또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에 대한 지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을 약간의 번복하는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에 하락했던 부분들을 그래도 조금씩은 만회해주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는 좀 더 괜찮은 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위험한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유상증자가 또 요즘 워낙에 또 유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첫 번째 상담은 전화입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입니까? 제니스텍.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제니스텍 11,000원에 20%. 11,000원에 20%요? 네. 이거 지금 뭘로 가면 팔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오래됐는데. 아, 오래되셨는데요? 네네. 사실 이 종목은, 이 기업은, 역시 이제 시청자분께서 오랫동안 보유를 했던 것만큼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는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떨어질 때도 확 밀어버리고 또 올라갈 때도 갑자기 막 이제 올려버리잖아요. 그죠? 변동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건 바로 기관이에요.
기관 쪽에서 이 종목을 주로 건들고 있고 기관이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제이스텍의 경우에는 지금은 흐름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11,000원 정도의 가격에 지금 매수 가격이시라면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팔고 싶다는 거죠. 팔고 싶다는 거잖아요. 13,000원이면 팔으려고 그러는데 13,000원이요? 네. 그거는 약간 욕심인 것 같고요. 그때 네. 12,000원도 팔아야 갔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은 11,500원에 절반 정도 먼저 파시고 그 다음에 11,500원이에요. 11,500원에 절반 정도 파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12,000원 정도까지만 보고 그리고 나오세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제이스텍은 기관이 단타를 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13,000원이 아니라 11,500원의 절반, 12,000원의 절반 이렇게 팔고 그냥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뭐 네. 나중에 또 하고 싶으시면 떨어졌을 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11,500원, 12,000원 목표 주가입니다. 기억하시고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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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코스코 DX.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3,400원에 5%예요. 13,400원에 5%요? 네. 아하. 언제 지금 이 종목은 혹시 네. 뭐 생각하고 있는 목표 주가가 있나요? 안 팔고 있을 텐데. 네. 그냥 네. 멘토님 강의 들으면서 네. 그냥 이렇게 뭐야 공부하는 중인데. 네, 좀 해보면서 예. 이걸 해봤는데 언제쯤 나와야 네. 될까 이제 이게 좀 고민된다.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예, 코스닥은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올라타는 말, 네. 달리는 말에도 올라탈 수도 있다. 네. 그 소리를 듣고 시험삼아 잡았는데 올라가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싶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 이제 기업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앞에서 제가 네. 잠깐 이제 재무정보를 확인을 해봤는데 기업에 대한 문제는 네. 크진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네. 이게 달리는 말인데 달리는 말도 이제 어느 정도 막 너무 이제 계속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달리다 보면 네. 어느 순간 지쳐요. 지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또 빠져버린단 말이죠. 근데 네.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19,400원이 이제 고점이었고 이번에 18,000원 네. 아래에서 혹시나 고점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주가는 네. 이 전저점보다 더 많이 빠져요. 그때가 네. 좀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5% 비중으로 트레이딩 정도로 들어가셨다면 지금은 이게 손절가만 좀 짧게 잡고 그냥 대응하는 걸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6,000원을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네. 16,000원 손절가 잡아놓고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파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18,000원 오면 그냥 거기서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는 거죠. 목표 주가는 18,000원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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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잘 나오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어떤 종목 SM 때문에? 20%인데요. 네. 11만 9,600원에 20%요. 예, 이게 카카오에서 인수를 해서 네. 매력도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 고평가가 된 건지 아닌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예, 카카오에서 인수를 한다는 소식 때문에 혹시나 그것 때문에 사신 거예요? 그 당시에 매수하신 거는? 그건 아니고요. 아니죠. 예. 지금 요즘에 보니까 이제 뭐 SM도 그렇지만 다른 그 YG 엔터도 그렇고 뭐 계속 이제 재계약에 대한 아티스트들 재계약 문제 때문에 계속 뉴스가 좀 네. 많이 나와요. 그죠? 네.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GD의 어떤 네. 지금 재계약에 대한 문제들. 잠깐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인수를 하면서
지금 이제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 이거예요. 카카오가 좀 너무 비싸게 샀어요. SM 인수할 때.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역시 문제가 좀 되긴 하고요. 그 다음에 SM은 다른 기업들보다는 사실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조금 덜 하고 있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SM은 좀 오랫동안 끌고 가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11만 9천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받는 나왔을 때 좀 팔고 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얼마 정도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위로는 12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를 보고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반등하는 거예요? 네, 반등 나오면요. 그래서 좀 더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거 제가 좀 약간 헷갈렸는데 YG 지드래곤은 YG죠, 그죠? 제가 여기서 좀 헷갈렸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소속 가수하고에 대한 그 문제들 때문에 이번에 그 SM은 엑소죠. 엑소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 SM은 제가 볼 때는 12만 원 정도에서 그냥 나오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SM은 인수를 당한 쪽이잖아요, 그죠? 인수를 한 쪽이 아니고요. 그래서 카카오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좀 힘들고 SM의 경우라면 인수를 당한 쪽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투자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카카오 쪽에서의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12만 원 올라오면 그때 잘 팔고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카페 24고요. 네. 38,770원에 50% 있어요. 38,770원이요? 예. 하하. 이게 오래됐군요, 굉장히. 2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그죠. 아, 2년 가까운. 예전에 제가 사실 이 종목을 상담을 한번 했었거든요. 좀 오래됐어요. 저한테는 좀 애증의 종목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종목을 사실, 이제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잠깐 올라갔다가 또 빠졌거든요. 잠깐 또 올라간 것 때문에 좀 저도 보니까, 팔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좀 올라가서 저도 마음으로 좀 속상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종목이 주가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이제 뭐 그 당시에 올라오고 떨어지고 이런 폭으로는 사람들이 잘 빠져나오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볼 때는 38,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건 사실 예전에 그 주가가 한번 막 튀어 오를 때 이때 매매를 좀 따라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예. 이때는 사실은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때 이제 매수를 하신 거죠. 지금은, 오늘 이제 최근에 3거래일 동안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 이슈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반등은 아직 저는 끝나지는 않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좀 아쉬운 건 매수가 비중도 너무 많고, 너무 매수 가격이 높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저는 그래서 이 종목으로 매수가를 회복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타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가격은 일단 저는 위쪽으로 아직은 이제 시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17,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비중이 많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7,000원 오면 이건 또 사실 이거 한번 상담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지만 혹시나 이제 이 오늘이 아니더라도 뭐 제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멘토님들이 방송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17,000원 가격에 오면 한번 질문을 주세요.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아니면 뭐 저희가 또 온라인 공개 방송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라도 한번 지금 와서 온라인 참여해서 이제 그 질문 주셔도 괜찮고요. 하니까 이 정도 17,000원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혹시 2만 원까지 가능할까요? 그거는 17,000원 와봐야 알아요. 그래서 제가 17,000원에 한번 상담을 더 받자는 거죠. 아직은 시세가 있기 때문에 17,000원을 제시해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아유, 네. 어떤 종목인지 제가 잘 상담해 드릴게요. 예, 펄어비스요. 펄어비스. 펄어비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도 이게 재매수 5만 원대 해가지고. 네. 9만 5천 원에 40%요. 5만 5천 원에 40%요? 아니, 9만 5천 원에 40%. 9만 5천 원에 40%세요? 예, 예. 14만 원에 다시 또 재매수 20% 더 했어요. 예. 아이고, 그렇군요. 예, 예. 지금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했는데도 가격이 이게 낮아진 가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 예. 처음에 매수한 가격이 굉장히 높으셨다는 거네요. 예, 예. 14만 원대였어요. 네. 예, 예.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알아보고 매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예. 이 종목은 예, 게임 사업을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예, 예. 사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임,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네, 그런 예, 게임을 예. 사실 그, 알기는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예. 이 회사는 이제 이 회사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그 게임주들은 지금 좀 많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 펄어비스도 역시 그런 그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예. 게임주들 같은 경우 지금 펄어비스는 이제 저점을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예. 옆으로 뭐 횡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슬슬슬슬 조금씩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 뭐 게임주들 판호 발급에 대한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 조만간 예. 이런 이 재료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려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종목은 지금은 좀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예. 나중에 보면은 이 종목 한 6만 5천 원 정도 가격이 오면 그때 역시 예. 앞에서 제가 상담한 거 혹시 들으셨죠? 앞에 분. 예. 네. 이거 예. 이 종목도 한번 상담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6만 5천 원. 네. 6만 5천 원에 이제 올라왔을 때 예. 가격을 다시 한번 또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종목은 6만 5천 원에 올라오면 그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팔지 말고. 네, 예, 지금은 예. 가져가셔야 돼요. 아유,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꼭 연락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네. 어떤 종목이에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실 거예요? 아, 예. 한화 시스템. 네. 15,100원에 10%입니다. 15,100원에 10%요? 예. 아하. 15,100원. 최근이시군요. 매수하신 게. 지금 한 일주일 됐는데 사자마자 그쵸? 지금 계속 그냥 밀리네요. 아이고. 타이밍이 참 그러네요. 왜 사자마자 그때 탁 떨어져가지고. 근데 예. 그때 보니까 올라갈 때 딱 사셨나? 이거 이 타이밍이 참 그러네. 올라갈 때 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눌렸을 때 사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양봉일 때 사신 거예요? 아니면 음봉일 때 사신 거예요? 그날 그 15,300원에 시작이 됐는데 네. 15,300원에 시작이 돼서 한 200원 정도 올라가길래 네. 그냥 15,100원에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날 떨어졌나요? 주가가? 아니면 네, 올랐나요? 떨어져서 끝났어요. 그죠? 이게 네. 그날이네요. 제가 볼 때 수요일 같아요. 20일 날. 21일 날. 왜냐면 제가 이걸 예. 왜 물어봤냐면 이 타이밍을 좀 보려고 해요. 종목을 예.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지 이걸 좀 보면은 대강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게 그 보이거든요. 투자 매매 스타일이라는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때 돌파했을 때 당시에 올라갔을 때 매매를 하셨다면 돌파 매매를 좀 하시는 거고 눌렸을 때 매매하는 건 이제 좀 쌀 때를 기다리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매매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때 매매를 했다면 이게 더 나아요. 차라리. 떨어질 때, 눌렸을 네. 때보다는. 그러니까 눌렸을 때 예. 매매를 했다는 건 타이밍을 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고점 자리가 언제 얼마인가요? 15,000원이죠. 그렇죠? 네. 올라가는 걸 보고 돌파 매매했다는 건 이건 이걸 돌파한 걸 확인했기 때문에 확인했기 예. 때문에 이거는 매매를 했을 때는 괜찮은 거고 사실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밑에 떨어졌을 때는 이미 이 돌파한 자리를 다시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는 사실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예. 매매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네. 다음에 혹시나 매매를 할 때는 이걸로 타이밍을 잡으실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예. 하나 시스템은 일단 지금 주가는 왔다 갔다 변동성을 좀 보여주긴 하지만 이 가격적인 그 구간에서 보면은 15,100원은 다시 올라오시는 가격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네. 주가가 뭐 13,500원 위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오고 떨어지고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그냥 15,000원 넘어가면 매수가죠. 매수가 위쪽으로 올라오면 예.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추매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 저는 추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굳이?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추매 안 하고 요것만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그냥 잘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데일리에서 그게 돌파 종목이라고 해서 떠서 제가 잡은 건데. 아, 그게 다 다음 날 떴나 보네요, 이게. 잘못 건드렸어요. 네. 자, 그래서 타이밍 보실 때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종목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카나리아 바이오. 네. 33,000원, 예, 20%요. 33,000원에 20%요? 예. 이게 33,000원이면, 자, 혹시 뭐, 지난번에 6월 초인가요? 그때 올라갔을 때 사셨나요? 그때쯤에? 조금 올라갔을 때보다는 좀 내려갔을 때? 그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이제 떨어지면서 중간에 반등 나왔을 때네요. 그죠. 예. 중간반에 한번 나왔을 때. 근데 이 종목은, 혹시 그,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 종목을 매수하신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뭐, 단타를 치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난소암 치료제 뭐 아, 치료제 이슈 때문에 뭐 난소암 관련해가지고 좀 오를 것 같아가지고 또 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좀 약간 그 리스크를 부담하되 뭔가 한 방에 좀 크게 한번 수익을 내고자 하는 약간 그런 성향의 어떤 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면 잘 화면 보이시죠? 예. 화면 보면은 이 종목의 지금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주가가 어디에 고점이 보통 막히나요? 4만 원이죠, 그죠? 밑에 예. 밑에 가격은 어디에서 막히나요? 15,000원 정도 부근, 13,000원 정도, 그죠? 여기서 지금 예.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 지금 시청자분의 경우에도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이 종목을 단타로 보신 것 같아요. 트레이딩으로 보셨다면. 이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 떨어지고 예. 있는 구간에서 잡으신 거거든요. 그죠? 예.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떨어지고 있는 거. 예.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15,000원 내지 13,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거는 중간 반등 나오면 33,000원이니까 중간에 반등 나오면 저는 좀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트레이딩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목표 주가 그래서 저는 3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반등 시에 예. 좀 정리해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다음에 또 나중에 뭐 이 밑에서 한번 타이밍이 나오면 그때 해보시는 것도 뭐 역시 하나의 방법인데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예. 요 밑에서도 좀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리스크를 좀 너무 지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근데, 3만 원에. 정도 네. 오면은 팔라는 말씀. 네, 반등 시에 저는 정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 정리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그 CJCGV. 네. 25,953원에. 네. 10%요. 25,953원이요. 네. 자, 이거 걱정 많으시겠네요, 이거. 네. 자, 일단 제가 요즘에 그 방송 혹시 방송 좀 자주 보시나요? 방송 자주는 못 봐요. 네. 주식도 지금 제가 이 최근에 계속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게 요즘에 금리가 좀 높잖아요. 그죠? 네. 금리가 좀 높은 수준에 있고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은행과 관련된 대출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종목들 중에서 특히나 그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죠. 이자 보상 네. 배율이 1보다 떨어져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왜냐하면 이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밑에 있는 기업들이 보통 유상증자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CGV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뒤에서 갑자기 유상증자 소식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네. 좀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주식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볼 땐 추가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단가를 좀 떨어지거나.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종목은 이번에 그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영화 상영관 쪽에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네. 이 과거에도 그렇지만 터키 쪽에서의 그 문제가 좀 있었어요.
터키에서 네. 영화관 쪽에 투자가 있었고 거기에서 손실이 많이 커졌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튀르키예 지진 사태도 있고 여전히 좀 경제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그 CJCV는 여기에서 감당해야 되는 빚들이 좀 있어요. 그걸 청산하기 위해서 이번에 유상증자를 또 대규모로 하게 된 거고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CJCGV는 하반기에 뭐 상영작들도 있고 이 하락에 대한 이 골만 좀 잡히면 다시 반등은 나와주기 시작을 할 거예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가격은 일단 임계점은 10,000원 정도 밑에서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임계점은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네. 반등 주고서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나중에 조금 높은 가격이라고 지금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한 13,000원 정도까지 회복이 되잖아요. 네. 13,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은 뭐 추매를 하거나 그러진 네. 않고 그거는 네. 이 하방의 네. 압력을 좀 이제 완충을 시켜주고 나서 이제 업황에 네. 대한 회복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를 좀 올리기 시작하면 그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13,000원 오면 그때 상황 가서 네. 결정을 네, 해야 될 문제라 네 그때 네. 한번 연락을 다시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담을 다시 한번 받아보셨으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신주 배정하는 거요. 네. 이거는 그 나중에 그 청약을 하는 게 나은지 안 하는 게 나은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그거는 지금 기간이 혹시 며칠 날 잡혀있죠? 결정에 대한 기간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7월이나 네. 9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한두 달 안으로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신주 가격 지금 나와 있는 거 제가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 혹시나 기억하고 있다면 한 7천 얼마로 7천대요. 네. 그러면 7,000원대의 신주는 지금은 굳이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청약을 지금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 신주에 대한 권리는 사실 매도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네. 굳이 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냥 회복되고 나서 추가 매수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13,000원 오면 다시 한번 네. 질문 주세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온라인 강연의 일정을 방금 전에 확인하셨는데요. 자, 오프라인 강연의 일정은 아직 나오는 대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온라인 공개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입력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역시 무료고요. 오늘 저녁 8시에 제가 진행을 하니까 8시보다 조금 이른 시간,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나 5분 정도 일찍 방송을 열 겁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많이 또 공부하시고 공부하는 시간 또 가질 테니까 오셔서 많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8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도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자, 유튜브 오래 기다리셨는데 자, 종목 보겠습니다. 자, 안솔 로보 로지스틱스. 자, 매수 가격은 2,570원에 15%예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2,570원. 자, 그런데 지금 2,570원이면 현재 가격보다 위쪽에 있는 종목인데, 거기다 15%. 아, 제가 볼 때요. 오늘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잠깐 확인해보면 오늘은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기준으로, 그리고 100만, 1000만억. 18만 주. 아, 이 종목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좀 부족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도 방송을 하면서도 중간중간마다 약간의 팁들을 좀 알려드리잖아요. 그 팁 중에서 제가 2020 꼭 기억하자라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2020. 자, 2020은 뭐냐면 앞에 20, 20은 거래량이 일평균 20만 주 이상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20은 거래대금이 20억 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20억 20만 주 이상이 되는 종목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작은 종목은 거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뭐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가 작은 종목들은 원래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여기에 좀 부족한 그런 종목이라
이 종목은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2,8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냥 좀 탈출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지금 수익이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 주가 2,800원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DLENC네요. 자, ENC 매수 가격과 비중은 45,870원에 20% 비중. 아, 45,870원. 45,870원. 매수가 현재 가격보다는 역시 매수가가 낮긴 한데요. 얼마 되진 않으셨네요. 45,800원. 잠깐만요. 아, 그러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제 눈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45,800원이면 좀 오래되셨군요. 잘못 봤군요. 이제 최근에 보면은 여러분들 건설 쪽이 조금씩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건설 업황이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뉴스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금리를 올렸을 때 가장 큰 피해 업종 1순위를 꼽는다면 바로 건설이에요. 그리고 금리가 만약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장 1순위로 봐야 되는 게 바로 건설이거든요. 건설 경기는 지금 최바닥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DLENC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저점을 잡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현대건설 갑자기 막 수주 때문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건설 경기, 건설 관련주들도 조금씩 이제 관심이 들어오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국인들도 좀 근래 들어서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모아가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종목은 45,80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저는 끌고 가신다면 지금 좀 길게 길다고 해도 굉장히 긴 건 아니에요. 끌고 가시다가 나중에 매수가 회복됐을 때 그때 정리할지 아니면 조금 더 볼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도 굳이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냥 올라왔을 때 잘 팔고만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이제 매수가까지 왔을 때 그때 결정을 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G2파워네요. 매수 가격 12,250원에 10%. 자, 12,250원. 네. 자, 이 종목을 보니까 최근에 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래에 올라갔다가 지금 빠졌거든요. 원전 관련주들이 근래 한번 딱 들썩했다가 또 이제 빠지는 이런 이제 변동성이 살짝 나오긴 했는데요. G2파워의 경우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근래 들어서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빠진 부분들도 똑같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의 경우에는 단기로만 좀 대응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반납을 해버리잖아요. 기대감과 실적의 괴리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대치는 있지만 실적이 없다. 그럼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면 말이죠. 여전히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와 실적에 대한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또 G2파워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또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뭐 그래서 이 종목은 굳이 높게 볼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13,000원 정도까지만 보고 그냥 올라왔을 때 그냥 팔고 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목표 주가 저는 13,000원 제시해드리고요. 반등 시 정리 의견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전화 연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트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SCS 산미 72,800원에 10%입니다. 자, 산미는 맞는데 SPC네요, 그죠? 예, 예. SPC 삼립. 아, 이 종목이 지금 매수 가격이 72,800원이에요? 진짜 끝까지 내려갔다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지 싶어 샀는데 또 내려가네요. 아, 그러게요. 아이고. 많이 지금 떨어지긴 했는데, 자, 근데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일정 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예, 예. 일정 폭에서 주가가 더 이상 올라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거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삼립은 이제 예전에 이제 삼립식품 호빵이 예. 좀 많이 유명하죠, 그죠? 그리고 예. 최근에 이제 그 포켓몬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인기가 좀 있긴 했었는데요. 이 종목의 주가가 좀 약간 대변을 해줘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장기간 이 안에 갇혀 있다는 건 기업의 이익이 크게 막 늘어서 막 주가가 막 크게 올라가거나 이런 시세를 보여주긴 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회사는 지난번에도 오랫동안 혹시 얼마나 갖고 계셨어요? 이 종목은? 오랫동안? 이제 바닥에서 사가지고. 최근에 사신 거예요? 예, 열흘 좀 됐나. 그러면 이번에 아직 그 올라왔던 시세를 못 봤네요. 나중에 그냥 75,000원 올라오면 파시면 되거든요.
올라오겠어요. 네, 네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 종목은 7만 5천 원 올라왔을 때 그냥 잘 팔고 나오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만약에 좀 길게 보신다면 진짜 길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 올라오면 그게 싫으시다면 7만 5천 원 올라왔을 때 그냥 잘 팔고 나오세요. 근데 더 이상 내려가진 않아겠어요. 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6만 5천 원 부근까지는 이 위에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미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는 그냥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 좀 더 예. 흔들어도 그냥 저는 갖고 가는 게 낫다고 봐요. 그냥. 네. 그래서 올라오면 그냥 팔고 파세요. 왜냐면 사람들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냥 여기서 지금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팔고 나서 다시 살 기회를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주식은 딴 종목 살라. 딴 종목 살라고요? 이거 그냥 팔고요. 아깝지 않아요? 뭐 많이 이미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는데 그냥 올라오면 파세요. 올라오고 나서 그냥 딴 종목 가세요. 아, 예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아, 네 지누스고요. 네. 네 34,500원에 30%. 34,500원에 네. 30%요? 30%. 네. 이 종목도 참 사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졌나요? 그건 아니고요. 조금 더 높은 올라갔다. 가격에서 샀다가 추가매수. 추가매수 해 가지고 단가가 이 정도 됐는데 네. 너무 답답하네요. 예전에 이 종목에 한번 이력이 좀 있어요. 그 한번 그 네네. 그죠? 상패 한번 됐다가 이제 다시. 네. 그래서 지금 지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비중하고 가격을 잠깐 제가 거래도 잠깐 거래를 좀 체크해 볼게요. 거래가 네. 100만 1,000원 50억. 이거 이 종목도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하네요. 이게 지금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 대해서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좀 작은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 관심이 좀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네. 관심이 없으면 이게 인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인기가 네네네네.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죠? 네. 그래서 지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매트릭스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게 그리고 현대백화점에서 인수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건 좀 네. 지금 현대백화점도 주가가 어때요? 글쎄요, 그건 체크는 안 해봤는데. 네, 보여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왜냐하면 말씀하셨으니까. 네. 현대백화점 주가를 좀 보면은 현대백화점 네. 주가가 지금 보이시죠? 아,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소비가 네. 결국은 네. 소비와 관련된 기업이에요, 네. 다. 소비 네. 쪽은 지금 그동안 오랫동안에 그 금리를 많이 올려왔기 때문에 소비 네. 쪽에 피로도가 좀 누적이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경제가 좀 좋아져야 우리가 지갑을 열고 돈을 쓸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네. 이제 조만간 이제 금리도 좀 인상을 멈추고 인하에 대한 네. 기대감들 벌써 시중 금리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죠? 네. 시중의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네. 있다는 건 이게 소비도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될 기미가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는 제가 볼 때 좀 약간 지루한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기다렸다가 그냥 팔고 나오시는 건 꽤 어떨까 싶어요. 제가 볼 때도. 네. 그래서 그냥 3만 5천 원 정도는 한번 끌고 와 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더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네. 이건 차라리 네. 추가 매수 없이 시간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3만 5천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천보요. 천보? 네네. 아, 이 종목은 최근에도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9만 9천 원에 5%예요. 19만 9천 원에 19만 9천 원이요? 예. 얼마 전에 사셨네요. 아니 이게 20만 원 넘게 샀다가 3% 샀다가 2% 물타가지고 19만 9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요번 달에 사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이미 그 좋아요. 지난번에 그 어닝 쇼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이니까 이건 뭐 예. 최근에 사신 거죠. 6월 달에 예. 사셨으니까 그죠. 예.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이 가격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뭐가 걱정되신 거예요? 뭐가 걱정되신 거예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너무 아니 떨어질 거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네. 이게 주식이라는 게요. 내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 마음처럼 그렇게 됐으면
이미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천보도 이미 뭐 1분기 실적 쇼크 때문에 떨어진 거 많이 떨어진 건 맞는데요. 지금 여기서 매수하고 나서 지금 며칠인데 지금 주가는 시장은 어때요?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나요? 올라갔나요? 떨어졌나요? 떨어졌죠. 제가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졌는데 이 종목만 개별적으로 그냥 올라가기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시장이 떨어진 아니, 거 봤을 때는 이거 이 천보는 덜 떨어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아니 전문가님 제 말은 얘가 2000년에 갈 때 다른 거 갈 때 간 게 없잖아요. 네. 간 게 없는데 또 떨어지니까 그 문제가 있나 싶어서 그게 걱정이 됐어요. 아 걱정이 됐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시장이요. 올라간 종목들보다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천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1분기 어닝쇼크 이 이슈 때문에 떨어진 건 그 다음에 뭐 더 이상 문제될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지금 시장 때문에 좀 처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뭐 오랫동안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 봐요. 뭐 주가 조금 이제 기간이 아직 한 달이 좀 안 됐는데 좀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종목은 좀 시청자분하고 좀 안 맞는 종목 같아요. 차라리 21만 원 정도 목표 주가 좀 너무 높게 말고요. 한 21만 원 정도만 잡아놓고 올라오면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네요. 네. 이미 1분기 실적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갈 때도 못 가서 갈 때도 못 가고 얘는 계속 그래요. 그 자리에 있더라. 근데 지금 한번 주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종목이 2020년도에 36,000원이었죠. 근데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36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몇 배가 올라왔나요? 10배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10배가 올라간 다음에 떨어진 게 별로 안 떨어졌어요, 사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안 봤네. 그건 안 보셨네요. 다음부터 꼭 챙겨보세요. 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럼 이거는 걱정은... 네, 지금 괜찮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트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인가요? 태아 메카닉스. 네. 6,700원에 비중 10%. 6,700원에 10%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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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보겠습니다. 태아 메카닉스. 어허. 최근에 주가가 한번 좀 올라왔었을 때. 예, 예. 그때 예. 사셨나봐요? 혹시? 아니요, 제가. 그건 아니에요. 그 8,000원 찍고 이거 내려오길래. 네. 네. 그래서 한번 매수하고 다시 또 한번 또 매수하고 그래서 그 7,200원까지 왔거든요. 아, 한번 반등 나왔다 떨어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7,400원 정도 생각하고 들어간 건데. 네.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겠어요. 예, 예, 예. 네. 자, 이 종목을 보면은 약간 그 주가의 흐름을 딱 보면은 어느 정도 이 감이 예, 와요. 예, 예. 감이 온다는 건 뭐냐면 이 종목도 지금 예전에 그 주가가 거의 8,000원이죠. 8,000원 쪽에서 주가 고점이 계속 나와요. 이게 지금 이 단타를 그리고 윗꼬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단타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예. 그렇죠. 그럼 8,000원 구간에서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예. 그리고 지금 그 전에 보면 아래쪽으로 잡혀 있는 저점 구간이 얼마냐면 약 5,000원 정도 구간이네요. 그죠? 예예. 그러니까 주가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5,000원과 거의 8,000원 구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번 위쪽으로 올라갔으니까 올라갔다 떨어질 때가 아니라 밑에서 올라갈 때 사실 사셨어야 돼요. 만약에 산다면. 예예. 그런데 올라갔다 떨어질 때니까 타이밍이 좀 애매해진 거죠. 예예. 지금은 아직은 이 흐름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반등 나오면 그때 빠져 나오면 되니까. 지금은 뭐 매수 가격이 뭐 8,000원에 너무 근접한 가격도 아니고 6,000원대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7,000원 정도를 보시고 그때 그냥 잘 빠져나오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제가 제가 궁금한 게 네. 저는 지금 좀 뭐 지금 한 보니까 제가 지금 마이너스 한 15%인데 네. 근데 좀 저는 제 매수가를 뭐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충분히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요. 근데 전화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좀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싶거든요. 얘네들 이 태아 메카니스가 좀 수주 잔고도 괜찮고 뭐 그래서 아,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좀 빨리 그 답답한 게 그냥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사실 물어보셨으면 조금 더 간단했을 텐데 그죠?
아, 네.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자, 괜찮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예.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자동차 쪽하고 예. 뭐 2차 전지 예, 예. 뭐 이쪽에서 이제 뭔가 기대감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주도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성장성인 예.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걸 예, 예. 그거를 보고서 사신 이제 추가 매수를 더 하실까라고 예.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건 예.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이 상장된 게 지난해예요. 그죠? 예, 맞아요. 예, 예. 상장되고 나서 이 회사가 역사적인 저점을 4,100원에 찍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이 4,100원에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예, 예. 계속 올라가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역사적인 저점이 4,100원이라는 것도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예, 예, 예.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상장된 지 사실 뭐 얼마 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중을 예, 예. 늘리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예, 왜냐면 예. 여기서 만약에 5,000원 구간에서 반등이 안 나고 또 밀려버리면 4,100원까지 예, 올 거고 4,100원이 예,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저점이 어디서 옆일지 예. 몰라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별개의 예. 문제예요, 주가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 종목은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예. 요것만 그냥 가볍게 예. 가세요. 아, 이 정도만요? 네, 올라가면 그냥 파시고 그다음에 예. 나중에 뭐 떨어지면 그때 매매를 하시든 트레이딩만 하세요, 예. 차라리 이 종목은. 아...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상담 받아갖고 아주 좋은 수입 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다행입니다. 네, 이번에도 예.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자, 어떤 종목인가요? LG 디스플레이 16,142원에 35%. 16,140원. 예. 35%요? 예, 예. 이 종목이 지금 16,140원이면 지금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뭐 추가 매수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지금 예. 단가가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이 종목은 제가 예. 볼 때 좀 너무 길게 가지고 가시지 마시고요. 예. LG 디스플레이 사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뭐 미래를 예. 보면 좋아질 거고 물론 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예. 제가 볼 땐 그 미래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얼마나 갑니까, 그거는? 저는 그냥 17,000원 정도에 오면 그냥 팔고 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아니면 그냥 그게... 몇 년을 보면서 끌고 가셔야 되는 건데 예. 그게 싫으시다면 그냥 저는 17,000원 오면 그냥 팔고 차라리 다른 종목이 예.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예. 차라리 LG 쪽보다는 삼성 쪽이 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아, 예, 예. 만약에 이제 두 쪽에 선택을 한다면.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예, 7만 원 올라오면 잘 예, 팔고 나오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하나 더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 종목에 대해서요? 예. 로봇스타. 아, 다른 종목은요. 아, 저 시간 관계상 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방송이 끝난 시간이 예, 다 돼서 다음에 꼭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아쉽게도 마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 진행되는 거 아시죠? 저녁 8시부터 해서 1시간 동안 진행되니까요. 무료예요.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입력하시고 8시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역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도 많이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 뭐 여러분들이 꼭 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에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상담 마치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